안녕하세요. 조기선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경영 전략의 책임은 99% 사장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회사의 경우 사장의 책임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흔히 전쟁에서 병사의 실수는 장군의 전략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장군의 전략 실수는 병사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회사의 경영은 어떠할까요? 사장의 경영 전략의 실수는 종업원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은 경영 전략 학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세요? 소기업 경영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 마케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보시죠. 창업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어떠한 창업과 마케팅이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따라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전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소기업 실전 마케팅. 오늘의 주제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노하우. 잠재 고객이 구매 고객이 되고 나중에는 충성 고객이 되는 잠재 고객 확보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객하면 지금 바로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고객만을 고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고객은 3단계로 존재합니다. 고객은 잠재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구매 고객, 그리고 충성 고객,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잠재 고객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내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프라인상에 매장이 있다. 그러면 매장 앞을 지나는 고객은 모두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는 고객은 모두 잠재 고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잠재 고객도 아주 나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들어도 구매할 의사가 높은 1차 잠재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나의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구매 의사가 낮은 2차 잠재 고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유능한 영업은 이 구매 의사가 낮은 2차 잠재 고객을 빨리 선별해서 드랍시키고 아주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많은 1차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높은 1차 잠재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교육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구매 고객화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구매를 한 고객이 나아가서는 나의 상품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또 막 다른 손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이제 고객을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이렇게 잠재 고객과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기도 하고 브랜드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로 지금 구매를 하는 구매 고객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매출이 일어나는 고객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을 하는 분이 매일같이 영업을 온다고 칩시다. 그럴 때 만약에 저는 보험을 한 2년 뒤에나 들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보험 영업사원이 아마 자주 안 오겠죠. 그렇지만 제가 좀 지금 급해서 보험을 하나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수많은 보험 영업을 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를 찾아올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로 구매할 그럴 의사가 높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경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재 고객은 이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화하기 위해서는 판매 프로세스, 즉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판매 프로세스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